와우, 와우,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파리 생제르맹 구장에 들어온 겁니다. 네, 이거 프리킥 차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파티. 네, 여기 2층이 있는데요.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2층은 뭐가 있을까요? 자, 세파티. 알레진. 2층. 일단 박 하나 있고요. 여기서 보통 사진을 많이 찍는 것 같은데, 사진. 네, 여러분, 2층은 지금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네, 30분에 10유로. 30분에 10유로 여기 있는 모든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1시간은 15유로입니다. 15유로. 근데 지금 게임이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인데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가 될 것 같은데 짐을 보관하고요. 이제 바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파티. 네, 일단 10유로를 내면 이 카드를 하나 줍니다. 이 카드를 네 이런 곳에다가 게임을 하고 싶은 곳에 대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요. 지금 골키퍼가 돼가지고 네 지금 선수들의 프리킥을 막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선수들이 나오는데 선수들이 공을 차면 두 손으로 네, 네, 프리킥을 막는 거. 그냥 가족끼리 뭐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축구 게임 있고요. 그리고 네, 킥! 킥 파워! 파워 재는 거 있고요. 지금 659점 1등 아 839점 1등이네요. 엘 클라시코 막세이와의 경기 마치 경기장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농구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죠. 이게 궁금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뭘까요? 자 카드를 터치하고 10분 남았다고 지금 남은 시간을 알려주네요. 네, 이런 거네요. 어우, 네. 이거, 어릴 때 옛날 오락실에 있던 게임 아닌가요? 네, 그렇군요. 이게 뭔지 궁금한데,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빅티레이트인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웨어웨스터 이렇게, 뭐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레이저가 나오는데, 날아오는 거 이렇게 두 손으로, 네, 조종해가지고 맞추는 건데, 굉장히, 흥겹고 재밌네요. 네. 네, 이건 지금 파리 여행하는 거. 네, 파리 여행하는 거. 네, 비행기 타고 지금 구장 안을 날아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축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슈팅 게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도와주고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여기 지금 앉을 곳도 있어가지고 네,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서 음료.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축구 오락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네,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얼마일까요? 판타 있고요. 뭐 물 있고 물이 지금 2.7유로니까 에비앙 뭔가요? 2.7유로. 지금 선수들처럼 아 저기 보이네요. 이거 헬스장이 많이 있죠. 이거 헬스장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정말 진짜 천국이네요. 축구 좋아하시고 파리 생제르맹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천국. 1995년도 티켓, 97년도 티켓, 96년도. 와우. 아 이게 박물관 같이 하는데요? 와 저기 지나다 같은데 여러분 지나다.